백영윤 특선급 결승경주 최종 우승자는 누가 차지할 것인지 긴장되는 순간 이제 두 바퀴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7번의 김종혁, 1번의 성낙송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 3번의 신은섭 선수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의 성낙송 선수 바깥쪽에는 3번의 신은섭, 안쪽에는 2번의 박용범, 뒤쪽에는 6번과 4번 선수 이제 4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1번과 3번이 병조 상태로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트랙 안쪽을 계속해서 장악하고 있는 1번의 성낙송 선수입니다. 바깥쪽에는 3번의 신은섭 선수, 안쪽은 2번의 박용범 선수입니다. 1번과 3번, 2번과 6번 3코너 통과. 1번의 성낙송, 1번의 성낙송 뒤쪽은 2번의 박용범 선수. 1번, 2번, 2번의 박용범 골이. 2번의 박용범 선수가 2번의 성낙송 선수를 활용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창원 특별경륜 대망의 우승자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전국의 모든 경륜팬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